한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였는데 좀 심하게 실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유한한 존재가 그 유한한 삶 속에서 가장 자존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처음에 이제 글 쓸까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철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림이 가장 물질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저 회화를 해야 되겠다. 회화가 가장 에너지를 물질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도구인 것 같아서 그걸로 나의 에너지를 함축시켜서 우주에 뿌려주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삶의 수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그 이중섭 전시가 있었어요. 은지화를 봤는데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창안을 해서 알루미늄판에다가 긁어서 스크래치를 하니까 걔가 홈이 긁혀져 있고 거기에 빛이 때렸을 때 그 홈에서 반사되는 그 빛하고 어울려져서 색채가 막 튀어나오니까 내 성격에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림한테 다가갈 때 자기가 아는 상식대로 어느 정도 선입관을 갖고 그림을 본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빛으로 먼저 다가오면 선입관을 가진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먼저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 내 그림을 봤을 때 어린아이의 얼굴은 사회화 되지 않는 얼굴인 거야. 타자화 되기 전에 가장 순수한 얼굴, 그게 어린아이의 얼굴이란 말이야. 근데 그 어린아이의 얼굴은 가장 개성화 되기 전이니까 보편적 영혼의 얼굴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얼굴을 그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인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이 있어. 꿈도 많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찰나를 딱 잡아내고 싶었어. 이건 나의 자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의 바람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어가면서 굉장히 사회화되고 타자화되고 그래서 노인 얼굴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다? 그런 거 느껴요? 다 눈빛도 비슷하고 그들이 시간에 쓰러져 가는 거야. 시간에 함몰되어 가고 근데 나는 그림으로라도 이겨낸 사람, 함몰되지 않고 지켜낸 얼굴을 그리고 싶은 거야. 유한한 시간과 그 늙어가는 거와 싸우면서 막 이렇게 지켜낸 그 주름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를 내가 표현하고 싶었고 이겨낸 눈빛을 그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그리다 보니까 눈빛이 어린아이 눈빛을 닮게 되더라고. 저기 할머니가 사실은 할머니 눈이 아니라 거기다가 어린아이의 눈을 박아봤어. 보통 뭐 인물화 그러면 인간의 그 사람의 개성을 잡아내거나 뭐 초상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그리거나 뭐 이런 건데 내가 그리는 인물화는 끊임없이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어. 막 욕심 부리고 막 허영 부리고 막 사는데 쪼달려서 막 어쩌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렇지만 거기에만 그렇게 함몰되지 않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이겨내고 조금씩 걸어가고 또 정신 차리고 이겨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작품을 통해서 뭐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보단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난 고등학교 때 이게 나한테 진짜 큰 문제였어.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내가 막 피조물인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그냥 나의 에너지를 함축시켜서 우주에 뿌려주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림을 하기로 결심했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회화가 가장 적당하다고 나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선택을 했지.